곰새마리와 금발머리. 어느 숲속에 곰새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커다란 곰의 이름은 조지이고요. 중간 크기의 곰 이름은 마비스였어요. 그리고 작은 곰의 이름은 브라인이었지요. 하지만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또는 곰새마리로 불렸답니다. 곰새마리는 자기 그릇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데이지 꽃무늬가 있는 커다란 그릇은 아빠 곰의 그릇이고요. 미나리 아제비 무늬가 있는 중간 크기의 그릇은 엄마 곰의 그릇이에요. 토끼 그림이 있는 작은 그릇은 아기 곰의 그릇이지요. 곰새마리는 각자 의자도 하나씩 있었어요. 등받이가 높은 커다란 의자는 아빠 곰, 쿠션이 있는 의자는 엄마 곰, 토끼 그림이 있는 작은 의자는 아기 곰의 의자지요. 곰새마리는 각자 침대도 하나씩 있었어요. 커다란 침대는 아빠 곰, 머리판이 가리비 모양으로 된 것은 엄마 곰, 토끼 그림이 있는 작은 침대는 아기 곰의 침대랍니다. 어느 날 아빠 곰은 아침 식사로 커다란 냄비에 죽을 끓였어요. 죽이 다 끓자 아빠 곰은 각자의 그릇에 뜨거운 죽을 따랐어요. 날씨가 참 좋구나.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이나 다녀올까? 곰새마리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햇볕이 잘 들어오라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산책을 나갔어요.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가 숲속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금발머리라고 불리는 조그만 여자아이였지요. 금발머리는 나뭇가지로 휙휙 나비를 쫓기도 하고 옷을 툭툭 치기도 하며 걸었어요. 금발머리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집을 나왔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죽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곰 세 마리의 집이었어요. 금발머리는 창문으로 안을 살짝 엿보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죽그릇이 보였어요. 금발머리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그래서 문을 조금 밀어보았어요.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금발머리는 안으로 들어가 곧장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금발머리는 먼저 가장 큰 그릇에서 죽을 떠먹어 보았어요. 앗! 너무 뜨거워!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그릇에 담긴 죽을 떠먹어 보았어요. 으아! 너무 차가워! 마지막으로 토끼 그림이 있는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떠먹었어요. 딱 좋아. 금발머리는 죽을 다 먹었어요. 배가 부르자 금발머리는 마음이 느긋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의자에 앉아보았어요. 아, 너무 딱딱해. 그 다음엔 중간 크기의 의자에 앉아보았어요. 어머, 너무 푹신해. 마지막으로 작은 의자에 앉아보았어요. 딱 좋아. 금발머리는 기분이 좋아 엉덩이를 들썩거렸어요. 그러다가 의자가 부서져서 과당 넘어졌어요. 금발머리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지요. 방 안에 침대 세 개가 놓여 있었어요. 금발머리는 가장 커다란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아유, 침대가 너무 높네. 그 다음엔 중간 크기의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이런 침대가 너무 낮아. 마지막으로 작은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딱 좋아. 금발머리는 곧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곰 세 마리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깜짝 놀랐지요. 곰새 마리는 집안을 살피다가 죽그릇을 보았어요. 누가 내 죽을 먹었잖아? 아빠 곰이 커다란 목소리로 으르렁대며 말했어요. 누가 내 죽도 먹었어요? 엄마 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죽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기 곰이 찡찡대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지요. 그때 의자가 어지럽게 놓여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아빠 곰이 커다란 목소리로 으르렁대며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도 앉았어요? 엄마 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를 망가뜨렸어요? 아기 곰이 훌쩍거리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새근새근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곰 세 마리는 위층으로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그러다 침대를 보게 되었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나 봐. 아빠 곰이 커다란 목소리로 으르렁대며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도 누웠어요? 엄마 곰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워서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아기 곰이 울먹이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에 금발머리는 반짝 눈을 떴어요. 곰 세 마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금발머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곰 세 마리도 손을 번쩍 쳐들고 소리쳤어요. 우와! 금발머리는 곰들에게 잡아먹힐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가서는 훌쩍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집을 향해 달아났지요. 마음이 좀 가라앉자 아빠 곰은 죽을 좀 더 만들었어요. 엄마 곰은 망가진 의자를 고쳤고 아기 곰은 침대를 정돈했어요. 곰 세 마리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잊지 않고 꼭꼭 문을 잠갔대요. 참, 금발머리도 다시는 곰 세 마리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멋진 숙녀로 자라 온갖 모험을 즐겼어요. 하지만 죽은 절대로 먹지 않았답니다.